너 혼자 앉아서 뭐야?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앉을 줄 알았어? 아주 잘하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유쾌소년입니다. 요런 어플이 있어갖고 한번 해봤어요. 깜찍하죠? 이벤트 당첨 결과를 볼게요. 먼저 투표 영상 보시겠어요? 안녕! 얘 집중 되게 잘해. 이렇게 다 지금 접어가지고 놓고 있어요. 5번, 5번, 네, 5장 남았다, 5장. 그러면 이거를 번호를 다 준 거야? 그분들한테? 그렇게 번호를 다 써놓은 거야? 신청이라고 써주신 분들한테 그 대댓글로 내가 번호를 드렸어. 그럼 그분들 번호를 여기 그러니까 나도 이걸 이제 뽑은 다음에 그 번호가 몇, 누군지를 찾아봐야 돼. 내가 이거 하나하나 그 누가 누군지 적으면 그게 손이 아프니까 그냥 번호만 해갖고 뽑은 다음에 그 댓글창을 보는 거야? 댓글창 봐갖고 내가 누군지 이제 내가 이따가 말해줘야지. 그래갖고 33개. 되게 아날로그적이다. 이런 아날로그 해야지. 누구대로 다 이렇게 있어요, 이렇게. 다른데 투표하는 거 보면 뭐 돌리던데. 아, 그런 거 보이나? 이제 뽑아! 손 넣어서, 네가 종이 뽑으면 돼, 손 넣어. 손 넣어서 뽑아. 하나만 뽑아, 하나만 뽑아. 뭐 여러 가지 말고. 뽑았다! 이거 또, 또 하나 뽑아. 또 하나 뽑아. 너 한 번, 한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. 하나씩 뽑으면 돼. 뽑았다! 아, 또, 또. 그 다음에. 몇 명 주는 거야? 네 개. 뽑았다! 또, 또. 마지막. 뽑았다! 됐어, 됐어, 됐어. 끝, 끝, 끝. 현재 펼쳐봐. 이제 없어. 아니야, 이제. 이제 됐어. 끝. 너 이제 가. 자, 이제 펼쳐봅니다. 어디 가는 거니? 펼쳐봅니다. 19번. 이게 가까이 보여줘야 돼. 19번, 19번. 우와, 20번 연달아 나왔어. 20번. 잘 섞은 거 맞아? 4번, 4번. 23번, 23번, 4번. 23번? 23번. 4번, 23번. 20번, 19번 이렇게 당첨됐어요. 제가 이거 누군지 봐가지고 하나씩 설명할게요. 와우,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4번 삼소리네 하우스. 삼소리네 하우스는 리얼 육아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귀여운 은소리와 가족 모습을 재미나게 담아내주시는 분이에요. 축하드려요. 그 다음은 19번 김초딩님. 우와, 저의 롤모델 계신 김초딩님. 캠핑카 타고 다니시면서 아마 저보다 진짜 더 유쾌하게 사시는 멋진 분이세요. 축하합니다. 그리고 다음은 20번 찐주부님. 찐주부님은 요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남편분이 굉장히 부러워요. 멋진 요리를 담아내주시는 분이에요. 축하합니다. 다음은 23번 찌캠님. 찌캠님은 보통 솔캠을 다니시면서 멋지게 하시는 분이세요. 이거 캠핑장에서 요거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무튼 찌캠님도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네 분께 택배로 보내드릴게요. 제가 댓글로 메일 주소 보내드릴게요. 축하해요. 냄새는 거의 빠지긴 했는데 또 밀폐돼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장갑도 같이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꼭 끼워서 조립을 하시고. 끝난 줄 알았쥬? 흥사 패밀리, 호주 육아 이야기, 흥사 패밀리님. 저번에 한번 저 이거 가위 타요 만들기 그 영상에 보시면서 호주에는 이게 없다. 해외 배송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제가 그때 500명 넘으면 분명히 선물을 드린다고 했어요. 그래서 5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담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꼭 받으셔서 노아랑 시온이랑 유쾌한 만들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구독자 이벤트는 끝났습니다. 아니면 이 모습 오늘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도 할게요. 근데 이 모습 하고 이제 구독자들이 막 오바이트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?
한 번만,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. 알겠죠? 한 번만 더. 잉크. 안녕. 이렇게 웃었어.